되게 뻔뻔하게 어떡해. 자기가 수술고 다닌다고. 지금도 누가 수술했는지 모르는 건가요? 근데 의사가 딱 돌아온 게 그 사람 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분이 수술했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리고 수술지에도 그분 이름이 있었고. 수술실 갔는데 웬 어린 친구가 CPR 하고 있고 그동안 병원에 한 번도 오지 못했어요. 네. 기지 바지 같은 바지에다가 원셔츠 입고 있었으니까 전혀 수술을 하는 복장도 아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환자를 보고 수술에 대한 정황증하고 환자를 유도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공대에서 찍어내듯이 환자를 부팅하는 거죠. 4월 18일 주체는 아마도 병원에 출입하는 기계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힘이었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수술하는 병원이 제가 아는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셨던 정황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 피 보세요, 피, 피. 피 막 쉴 때 피가 막 터지고 있잖아요. 이 환자를. 오,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입니다. 밀대로 지금 밀고 지금으로 앉아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유령의사가 되느냐면 지금 수술이 사실은 100%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예. 저 사람한테 인계를 해버리고 간 거예요. 저 지금 완전히 전쟁터처럼 되어 있는 수술 시야를 이 사람이 정리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치료할 양 같은 거 확인하셨어요, 선생님? 아, 그거 안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치료할 양 같은 거 확인, 직접 확인하셨어요? 네, 거기다 이야기해요.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